있어요. 아, 그 가위라도 이제 좀 펼친 다음에 좀 해주세요. 워낙 뭐 잘하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오늘 3포인트 커트 레이어 미디움 라인에서 세 번의 섹션으로 형태감은 전반적인 레이어드한 느낌으로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어떠한 부분에서 디렉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방송 참 대단하십니다. 저 굳지도 아니고 저거 까먹었잖아요! 지금 내 시간인데 어떠한 부분에서 디렉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형태감이 많아진다 느낌,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는 20분 안에 드라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활용해서 한번 커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런 시간 2분 지났어요. 먼저 너무 길면 작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장 느낌 한번 자르고 가겠습니다. 이 커트 하실 때 오늘 제 패턴을 보시고 한 네 번 정도를 섹셔닝을 한 번 더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하실 때는요. 근데 지금 하는 커트는 질감적인 느낌과 라인적인 느낌 두 가지의 형태, 그리고 웨이트 라인을 줄 수 있는 세 가지의 느낌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분 지났어요. 아, 무슨 5분이에요. 이제 한 3분이나 지났거든요. 맞죠? 2분 됐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그렇게 저렴한 개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실원장님. 편지를 좀 빼주세요, 그거는. 저희 시청자들이 그런 거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라인은 저는 형태감을 버티컬 느낌으로 해서 모두 다 디렉션한다 느낌으로 형태를 잘라보겠습니다. 한 지점으로요. 사이드가 짧아진다 느낌을 최소화할 수 있게. 먼저 전체적인 레이프 라인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드한 느낌을 제가 많이 줬는데요. 한 지점으로 디렉션했습니다. 이 형태에서는 커트를 이제 정말로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섹셔닝을 조금 크게 하셔도 되는데 조금 그래도 조금 느낌 자체를 조금 고급스럽고 좀 더 깔끔한 느낌으로 하고 싶으시면 섹셔닝을 조금 더 얇게 패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리존탈 느낌으로 체킹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강정본장님 지금 에어컨 일부러 끄신 거예요? 네? 일부러 끄신 거예요? 에어컨 빵빵하게 켰어요. 그랬어요? 없죠? 지금 하나만 트신 거죠? 아니요, 두 개 틀었는데요. 앞에? 이 큰 매장에서 두 개만 틀었다고요? 이거 여기 미용실 커서요. 할 말이 없네요. 여기에서 느낌 레이프라인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레이프라인이 무게감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서는 하이레이어로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하겠습니다. 아니, 자켓을 꼭 구하시지. 뭐 보여요? 아, 저 일할 때도 절대 자켓 안
빠른 커트를 위해서 질감 처리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미들라인 같은 경우에는 무게감과 길이감, 전체적인 미들에서 할 수 있는 느낌을 두 가지 형태로 잡을 건데요.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미들라인에서 인아웃 기법으로 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이 레이어를 잡을 건데 아웃라인과 속에 있는 인터널 구조에서 레이어드가 한번 형성된다는 느낌으로 무게감과 아웃라인을 같이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같이 커트하실 때는 조금 중요한 게 디스커넥션을 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한번 손으로 한번 대보고 인, 아웃 지점 정확히 내렸을 때 한번 길이감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모두 다 디렉션 하겠습니다. 왜 말씀이 없으세요? 커트 감상 중입니다. 감상하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자른 다음에 아웃 지점의 느낌, 인 아웃이라고 하면 아웃 지점과 인 지점을 한번 더 체크하고 속에서 한번 더 레이어를 들어가냐 마냐 판단하고 형태 잡겠습니다. 저는 한번 더 들어가. 어차피 인터널 구조에서는 좀 내 머릿속에 어떠한 형태감만 있다고 그러면 좀 과해도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15분 됐어요. 15분 됐어요? 벌써? 네. 아닌데? 10분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랫라인에 미들라인에서 라인, 아웃라인의 가이드에 맞춰서 형태감을 다이애거널 섹션으로 형태감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섹션인 자체는 약간 다이아고널 느낌으로 할 텐데요.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저번 시간에 시문장님이 양쪽의 대칭을 어떻게 맞추느냐 뭐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편집해서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편집을 좀 몇 번 했는데 한 번 더 이어져 나가자 그러면 손의 위치의 각도 느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쪽 잘랐을 때 인아웃이 어디 아래쪽이 빠지는지 인쪽이 빠지는지 이거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왜냐면 보통 패널을 잡았을 때는 인, 아웃이라고 하면 항상 반대쪽 끝쪽 라인으로 갔을 때 이 라인이 내 몸에 따라서 길이감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조금 그걸 체크하고 커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좀 장가위 갖고 와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자르면 좋은데 괜히 작은 가위 갖고 왔네요. 장가위 빌려드릴까요? 아니요, 남의 가위 있으면 손빕니다. 약간 후회스럽네요. 소화 안 되시면 장가위 갖고 와서 이제 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느낌에서 오늘 전반적인 패턴이 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앞쪽을 빼는 느낌으로
퍼트를 좀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원장님들께서 다들. 근데 저도 준비한 스타일이 앞쪽이 약간 빠지는 느낌의 미디움 라인인데 약간 저는 조금 그래서 좀 겹치는 경우를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앞쪽 라인의 끝쪽 코너 이어 사이드 앞쪽의 느낌 형태에서 그냥 일직선으로 갑니다. 일직선으로 가는데 이어 라인에서 귀 있는 부분 그 지점을 지나기 앞쪽 라인 살짝만 줄기하겠습니다. 이 부위에서 조금만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이어? 네? 아, 좀 이따 저는 속에서 레이어를 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콧머리에서. 그런 대신 속 라인에서 레이어를 내다 보면 조금 잘하면 좋은데 잘 못하면 좀 랭스가 좀 많이 짧아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라인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래서 그 느낌을 한 번 더 잡고 전 앞쪽 라인에서 얘는 거기 입술선까지 자를 거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길게 하는 편입니다. 뒷라인은 그냥 다이건널로 연결해 주세요. 뒷라인에 패널에 맞춰서요. 몇 도 정도?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각도 개념에서는 한 47도, 50도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60도 되나요? 60도? 아니 지금 가발이 삐뚤어져 있잖아요. 60도 하겠습니다. 62도로 갈게요. 62도. 네, 60. 62도입니다. 아, 나 다시 한번 하면 안 돼요? 아, 저도 지금 엄청 못 하고 있어요. 나 설명하면서 하는지 몰랐어.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윗라인에서 레이어드 하겠습니다. 약간 디렉션 하세요. 또 따로 자를 거기 때문에 앞머리는. 이제 5분 남았어요. 5분 남았습니까? 얼굴 빨개지시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당황스럽습니다, 진짜. 말 너무 많이 했네요. 여기는 말 안 하고 빨리 자르겠습니다. 지금 몇 분 남았어요? 아니 원장님 말고 원장님 말고 4분 반이에요. 4분 반 충분합니다. 드라이까지 하셔야죠. 제가 원래 한때 드라이로 날렸던 사람. 그러면 그 허세를 부리는 남자 있어. 허세 이게 무리로 꼬아나오고 이거 잘랐죠. 끝이었네. 저것도 많네요. 나도 좀 많아요. 아, 잘못 갖고 온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숟가락을 좀 속에 좀 조정을 붙이는 건데 줘야 됩니다. 힘이 되시나요? 아닙니다. 이제 앞쪽 라인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앞쪽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좀 좋아하는 느낌의 앞머리가 약간 입술선이나 코선 코선에서 이렇게 약간 커튼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툭툭 쳐서 가장 떨어지는 느낌에서 라인. 좀 많이 잘린 것 같아요. 느낌이. 여기에서 긁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을 한 번 갈 거 열 번 가는 게 더 이뻐요. 솔직히 그건 다 인정하시잖아요. 원장님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원장님 2분 남았어요. 아니 실원장님도 시간 좀 더 주셨잖아요. 2분 더 주실게요.
4분. 4분 감사합니다. 4분. 아, 3분 더 드릴게요. 클랜장님처럼. 자, 5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회를 가지고 밥비를 먹고 살겠니? 참. 와, 20분 생각보다 짧다. 저는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아 미치겠다 이게 많은데 아 빚도 안 갖고 왔어 빚 빌려드릴까요? 아 좀 큰 빚 있으면 좋은데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어 좋다 이거 하나도 안 주네 드라이가 안 되는 구질이에요. 최대한 커트로 예쁘게. 1분 남았어. 부장님. 네? 한쪽이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딱 10분씩만 더 씁시다. 아우, 난 뭐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찍었잖아. 아, 나 시간 맞췄어. 알겠습니다. 지금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네.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빠르게 진행을 했으니까 디자인 설명할 기회를 좀 주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 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기한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시청자들 위해서 얘기해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씩 한 번 더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10분 말고 5분만.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저는 어차피 양쪽 다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한쪽만 최선을 다해서 질감하고 느낌 하겠습니다. 아 지금 하시는 건가요? 네, 5분 쓰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 베이스적인 느낌의 커트는 어느 정도 다 마쳤고요. 이제 한쪽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겠습니다. 드라이 살짝 하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U자 형태의 부부 단발 스타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한 30대, 40대 고객님이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좀 다른 원장님은 특유의 앞머리 좀 뱅 스타일로 앞머리에 포인트를 좀 줘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해봤고요. 어떤 식의 진행 방식인지 오늘 하면서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저도 준비를 좀 잘 해서 정말 예쁜 멋진 스타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이제 가운데 있는 미디엄 핑핑 레이어를 해드렸어요. 근데 사람들 장르에 대해서 봤을 때는 약간 허쉬 레이어, 미디엄 허쉬 레이어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핑핑 레이어고 전체적으로 하단 부분에서 좀 가볍고 상단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웨이트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전방에서 후방으로 이렇게 V라인으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앞에 프론트 부분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알 수 있듯이 제가 아까 앞머리를 짧게 자르는 걸 싫어한다고 말씀드린 게 요 느낌 때문에 프론트에 이런 그 프론트에서 옆으로 넘어가는 이런 느낌 때문에 앞머리를 너무 짧게 자르면은 전반적인 스타일 자체가 살지 않기 때문에 프론트 부분에 약간 길게 스타일링을 하고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좀 가볍고 또한 무거운 느낌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게끔 커팅을 이어갔고요. 오늘은 20분 안에 커팅을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전개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틴닝 가위, 제가 만든 열발 홈 그 슬라이스 틴닝이거든요. 그걸로 좀 빠르게 전개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 그리고 레자 보셨죠? 레자. 레자 같은 경우도 아주 용이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20분 안에 커팅, 23분이죠? 딱 23분 안에 커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만약에 가위 테크닉을 썼으면 저도 아마 23분 안에 끝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선택을 조금 잘한 것 같아요. 틴닝하고 레자를 이용을 해서 빠르게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고요. 처음 아시다시피 이제 베이스 커트를 끝낸 이후에 드라이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그런 도구를 이용을 해서 빠르게 전개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기구를 이용을 해서 뭐 물론 사슨 스타일, 뭐 유럽 스타일, 저는 런던에서도 공부를 해봤고 허세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편리한 쪽 살롱 워크에서 여러분들 살롱 워크를 하시잖아요. 살롱 워크에서 좀 더 빠르고 용이하게 그리고 고객들을 많은 팬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빠르게 전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런 방법들 오늘 틴닝 그 다음에 레이저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는 미디엄 핑핑 레이어였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에 선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인 느낌이 앞머리가 약간 앞쪽 얼굴 라인을 좀 가려주면서 레이어가 있으면서 웨이트 느낌이 받쳐주면서 가벼운 느낌의 형태감을 줄 수 있는 커트인 것 같아요. 약간 실온장이랑 라인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좀 실온장이라고 좀 틀린 게 속라인에서 레이어를 조금 더 냈어요. 제가. 그리고 저는 디스커넥션이 좀 더 들어갔고 패널 자체가 저는 조금 하이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윗라인에서만 다이아고널로 싼다 느낌? 그래서 중간에 미들라인 쌓는다 느낌. 꽤 지적질이에요. 쌓는다 느낌으로 커트를 오늘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저는 오늘 좀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좀 많았는데 오늘 조금 저는 가발 컨디션이 솔직히 임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오늘 하면서 속상한 느낌도 약간은 있었습니다. 대신 그래도 뭐 최선을 다했고 네. 후회는 없습니다. 네. 오늘 다음에 한 번 더 해요. 아,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도 오늘 이 영상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영상일 것 같아요. 왜냐면 디스커넥션이 많이 들어간 느낌은 여러분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수성 원장님이 진짜 잘 풀어주셨어요.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저도 아까 어택 하려다가 넉넉히 봤습니다. 저도 좀 배우는 느낌으로. 그리고 미디엄에서 이런 느낌들, 그 다음에 버브 라인에서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어우러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때 굉장히 좋은 꿀팁 다 가져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상으로 플랜H 강정모, 저는 실원장, 수성해요. 수성원장이었습니다. 수성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것도 안 맞네. 안 맞아. 에이, 장난.